아, 또? 네, 또 지금. 또 시식하러 가나요? 시식하러 가는 것 같아요. 아, 옆에 지쳐 쓰러지시네. 나 너무 피곤해. 우리 마지막 본 게 언제지? 나는 띄엄띄엄 봤어. 그 유튜브 할 때 그때 갔나? 응, 그때 보고 또 나는 몇 번 봤어, 갔어. 그리운 분? 아, 빨아서 보고 싶다. 어머, 여기 설마! 자, 드디어! 와! 아니야, 아니야. 진짜? 어, 그분 맞는 것 같은데? 맞죠? 어? 여러분이 설마. 고대하시던, 궁금해하시던 바로 그분! 여기가? 우리 이제 드디어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죠. 어, 왜 이렇게 꼼꼼해졌지? 어, 예전 자동이었는데? 불 나간 것 같은데?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잘 보면서 이거 불 안 고치네. 불 고쳐. 형! 불 고쳐. 어. 롱타임 로즈. 누구셔? 아, 여기 사장님? 없으니까. 역시 대박. 오! 깜짝 후배다. 어머머! 대박! 세상에! 몇 년 만이야, 몇 년 만이야. 방송에서 박철호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살이 많이 빠지셨네. 아, 요즘은 이천동에서 옛날 LP로 음악을 틀어주는 바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LP바 사실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여기 엄청 유명한데요. 지금 엄청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촌동이랑 청담동. 네. 우리나라 탑 손가락 안에 드는. 그래요. 진짜. 진짜. 아, 근데 되게 멋있게 사신다. 멋있죠. 아, 너무 보기 좋다. 심하다 할 거야? 웬일이야? 오늘 얘 때문에 아침부터 하루 종일 끌려다녔어. 얘 또 큰일 났어. 왜? 일 좀 버리려고. 얘 또 뭐 한다고 지금 난리 났어. 그러니까. 사업한다고. 공습하려고 그랬는데 가게 좀 보고 그걸 형 얼굴 보려고 하지. 성수형 가게 보고 싶어요, 성수형도. 얘기 들었어. 거기 가서 그 메뉴 고기를 좀 구워왔어. 형 주려고. 고기를? 먹어보라고. 돼지고기야. 소고기는 없어? 소고기. 그래도 이 와중에 또 소고기 찾으시네요. 예. 이렇게 싸갖고 왔다. 앞평가를 일단 먹고 해줘 한번. 이거는 간장 맛. 이거는 고추장 맛. 베이스는 두 개가 똑같아. 맛있는데? 맛있지, 이거 맛있지! 맛있는데? 맛있지, 이거 맛있지! 와, 미소. 맛있나 우선 봐. 다 통과다, 맛으로는. 요거 같은 간장 베이스 양념은 여기 고추장 간장 베이스가 좋은데? 근데 진짜 맛있다. 괜찮아? 차가워도 이 정도면 뜨거우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철이 형이 조금 무뚝뚝해요.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을 잘 사실 안 해요. 완전 상남자 스타일인데 형 좋다고 해주니까 그게 더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식었는데도 엄청 맛있었고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박 나서 계속 쭉 꾸준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 나와서 첫 마디가 맛있는데? 네, 저희도 좀 죄송합니다. 20년 만에 나와서. 네, 맛있는데? 무슨 콜라를 다 줄. 콜라뿐이 없다 줄래. 줄 수 있는 게. 보기 좋다. 야, 몇 년 만에 건배하네. 술은 형 요즘 마셔? 술 가끔? 아유, 피부 공부 좀 보소. 아니, 얼굴에 뭐 해? 뭘 해? 잠 못 자서 그래. 잠 못 자는데 그 정도야? 계속 건배야. 계속 건배야. 그러니까 건배만 해. 습관이야, 습관. 손님이 하도 건배해야 되니까. 직업병이에요. 계속 건배만 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늙어서 만났대. 그러니까. 아, 옛날에 옛날에 좋았나?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렇게 좋았는데 돌아가고 싶진 않아. 그렇게 좋고, 옛날에 좋았을 때 인기 많았을 때 좋고. 처음 보는 어떤 학생이 레오 아니에요? 난 아직도 기억나, 걔 이름도. 명순이 명순이. 그래. 다른 가수 팬이었는데 갑자기 레오 아니에요? 야, 우리 저희가 팬 해드릴게요. 야, 너무 고맙다. 니네가 1호 팬이야. 명순 씨 첫 1호. 걔네 가면 뭐 싫을 거야. 다 애 낳고 잘 살고 있지. 벌써 30년 돼가네? 걔네들이 75년생이야.
50대가 되게 애들이. 어머 어머. 이번에 용민이 곡 들어봤잖아요. 다른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곡 하나 나오면 그냥 음원 음원에서 피처링이라도 간간히 좀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음반 내던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곡으로는 좀 힘들지 않냐? 또 저희의 또 의무가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요. 맞죠. 서류 형이 내년이 이제 환갑이잖아요. 예, 환갑인데 같이 마지막으로 좀 안타깝지만 더 늦기 전에 한번 세 명의 목소리를 한번 담아보고 싶고 한데 쇼케이스를 한가 파티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복 입고요. 아니 진짜 새로울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아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갑자기 왜 네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 네가 했잖아. 내가 네가 음원 내자고 야성우가 음원 내서 발 빼는 거야 이제 야성. 네. 네가 얘기했잖아. 아 내가 얘기했어? 그래. 그럼 내야지. 그럼 내자. 근데 이 형 내자. 하는 거면은 형도 퓨처링만 해도. 아니 형이 그럼. 와야지. 형 와야지. 이게 완전체지. 나는 좀 빼줘. 힘들어. 아 좋은 기회가 되면 뭐 목소리라도 좀 출연하는 게 맞아. 맞지 않을까 싶어. 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쪽에서 마음을 이미 접은 뒤라 노출된다는 게 뭐 부담감이 있어 그런 것보다 안 나가다 보니까 그냥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모르겠죠. 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아, 아직 결정이 안 됐구나. 네. 아, 하고는 싶은가 보다. 제발 해주세요. 팬들은 좀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좀 커요. 와. 그리고 형이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한번 안 하겠다 한 거는 잘 꺾이지가 않아요. 네, 아.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신념이 있나 봐요, 본인이. 네. 아. 근데 좀 한우물만 좀 파시는 것 같긴 해요. 네, LP 빠도 네. 지금까지 네. 계속 이어서 동안, 하고 계신 것 같고. 음악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네. 또 그걸로 성공을 맞아. 하셨고. 네. 맞아. 지금이 또 이제 가수 할 때보다 수익이 더 좋기 때문에 네. 저걸 못 놓으시죠. 아니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무한도전에서 몇천만 원 줘도 방송 안 한다. 아~ 금액적인 얘기는 무한도전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도 네. 본인이 직접 나는 몇천만 원 줘도 안 한다라고 먼저 선 제시를 한 거죠. 선 제시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살아있는 애가 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이번에는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아 근데 실제로 이제 철우 형이 살아있는 이제 시즌 1을 네. 재밌게 봤어요. 아 재밌지. 철우 씨에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성욱이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흔쾌히. 훌륭한 형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일단 불고기부터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여유가 생기면 그래. 그게 맞아. 그지 형?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형, 야, 생각나? 철우 형이 일본에 가서 우리 의상 1집 자켓 사진 찍을 때 정말 멋있게 입자고 사장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갔어? 일본 갔잖아. 그렇지. 그래서 2박 3일 안에 온다고. 직접 구하러요? 의상 구하러. 제가 그때는 일본에서 옷 많이 사셨죠. 굉장히 유행이었죠. 공수해온 거네. 그렇지. 근데 철우 형이 고립이 됐는데도 연락이 끊겨가지고 사무실에서 난리 났던 거 기억나지? 야야 철우 죽은 거 아니야? 야 확인해봐. 막 다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 궁금한 건데 솔직히 돈 다 어쨌어? 돈 다 어쨌고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다 어쨌지? 사장이 형 일본에 전화하고 야 박철우 찾아 있는지 빨리 찾아 어디 갔는지. 근데 진짜로 비밀로 얘기는 안 하시네 끝까지. 그러네. 그렇게 계속 응시만 할 거야? 얘기 안 할 거야? 아니 우리 그렇게 30년을 넘게 봤는데 아직도 볼 게 있어 우리는. 보시면 하니까 형 건배. 건배. 할 게 건배뿐이 없네. 여튼 뭐